환영 친구들, 로맨즈 스카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재료와 설계도를 모아왔습니다. 우후. 지금 보시면요, 구조에 대형 방 해가지고 와 이따만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순수 페라이트 무려 350개 제가 모아놨습니다. 지금 순수 페라이트가 350개 뿐만이 아니라 몇 개가 있냐면요 여러분, 1700개 정도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파밍의 세월을 보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방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땅바닥에라도 지을 수 있고 아니면은 프레임 이런 거 위에다가도 이제 지을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순수 페라이트를 더 써서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닌 것 같거든요.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냥 대형방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짜잔. 여러분 드디어 방을 지었습니다. 입구 어디지? 입구가 없네. 어떻게 들어가라고? 위인가? 위에가 입구인가요? 아닌데? 아, 여기 문을 따로 지어야 되는구나. 세상에. 아, 여기다가 문까지 따로 지어주고요. 좋아. 자동으로 열렸어. 여러분, 이곳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원통형 방입니다. 근데 통통 폈네. 뭐 이제부터 꾸며나가면 되죠. 이제 심주처럼. 여기다 또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볼까요? 못 보던 게 생겼네? 전문가 터미널 생겼는데? 오. 이거 한번 지어볼까요? 건설 터미널. 숙련된 감독관 일을 하려면 건설 터미널이 필요한데요, 감독관은 우주정거장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에 가서 직원을 뽑아와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신입사원 한 명 뽑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난 이 순간이 정말 기대됐어. 가보자고. 우주정거장으로 히비고. 자, 우주정거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신입사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면접을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젊은 나이에 사장까지 되다니 기분 좋은데? 자, 우리 신입사원 좀 뽑아볼까? 이쪽 안쪽에 이분께 말을 걸면 되는 건가? 매니저! 진짜 너인가? 미안하군. 너무 오랫동안 찾아다녀서 말이야. 난 이번을 포함한 모든 주기에서 널 돕도록 계약했지. 돈은 오래전에 받았으니 걱정 마. 전부 공명정당에 잘 처리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돈을 오래전에 받아놨다고?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뭔가 계약을 했나 본데? 이방인이 말을 하자 냄새가 날 덮쳤다. 아! 난티 좀 하고 좀 미팅 전에 제발. 페로몬이 내 뇌를 감염시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소,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한 기억들을 전달한다. 이게 뭐지? 지금부터 오랜 세월 전에 우주 건너에서 체결된 계약이 보인다. 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억을 잃기 전에 이 사람하고 뭔가 좀 각별한 사이였나 보네. 여튼 환영이 끝나고 감독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친구를 고용하는 게 좋겠죠. 옛날에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이 친구는 나를 기억한다고 하니까. 자, 이 친구를 고용을 했고요. 네가 눈치채기도 전에 내 스테이션에 가 있을게. 조금 이따가 보자고 친구.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너보다 빨리 내 집에 가 있을 것이다. 어디?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내게 해볼까? 가자고 친구! 자, 펄스 엔진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제 기지로 바로 돌아왔습니다는 감독관이 떠있네? 뭐야 이래서 어떻게 온 거야? 에이 설마, 여기 지금 주변에 우주선 주차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띠용! 젊은이 느려. 굉장히 빠르구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으니 이 장소는 무한 속에서 우리의 집이 될 거야. 그럼 전 아직도 이거 한 10시간 했는데 아직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유리를 받아서 별빛이 흘러넘치게 하라고 유리를 받았다. 아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유리농사 지어야 된다 유리농사 지어야 된다 했던 게 바로 이건가요? 서리수정으로 제작하는 유리입니다. 서리수정 어디서 나오는 거지 친구? 결국 모든 것은 유리에 부어지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어. 무슨 일이지? 유속금색을 준비하면 그걸로 코벡스 엔티티에게 접하가도록 과학 터미널을 조율해 줄게. 어허, 코벡스는 내 동족의 손에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 그러니 부탁하건대 그들을 잘 대해줘. 아, 코벡스라는 종족이 또 있는데 얘가 객종족이거든요. 개구리같이 생긴 애들이. 객종족한테 코벡스 종족이 좀 고통을 많이 받았나 보다. 여튼 유색금속은 저 많아요. 이미 갖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유색금속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210개 겁나 많거든. 야, 갖고 왔다. 과학터미널? 과학터미널 부품? 과학설계도를 열고 할 수 있는 곳이야? 여기도 또 새로운 전문가를 고용하는 곳인가 보다. 버려진 구조물로 가서 거기 있는 터미널의 데이터를 가져가죠. 저장 컨테이너 설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야, 안 그래도 인벤토리 지금 완전 압박 심했는데 저장 컨테이너 만들면은 여기다가 많이 인벤토리에 좀 보관을 할 수가 있겠구만. 근데 그런 일은 보통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 하지 않나? 매니저 어떻게 된 거지? 일단 그건 그거고, 과학 터미널을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자기와 페라이트가 필요하다 그랬어. 자기와 페라이트 필요한데 자기와 페라이트 이전 단계인 순수 페라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230개 실화? 만들어보죠. 금방 만드니까.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터미널 만들 수 있겠지. 터미널이라는 게 약간 이 사람들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직업 뽑으면은 책상이랑 컴퓨터 이런 거 세팅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과학 터미널 여기다 배치해볼까? 뿅! 어? 방당 하나로 제한된다고? 아! 또 다른 방을 지어야 돼 그러면? 이건 좀 가쁜 싼데. 그치, 옆에다가 이어주려면 복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 복도 하나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방. 됐다. 복도가 일자가 아니라 L자가 돼서 약간 이렇게 좀 쉬어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 상당히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람마다 책상 하나, 컴퓨터가 아니라 방 하나를 새로 파줘야 되잖아. 이거 빡센데요. 과학 터미널. 과학자는 코벡스가 지배하는 성계 우주정 거장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객종족이 지배하고 있는 성계거든요. 다른 성계로 넘어가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네. 직원 뽑기가 참 쉽지가 않군요. 네. 자, 다른 성계로 가기 위해서 일단 우주로 나왔고요. 은하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벡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영어 가야 되잖아. 낯선 좌표. 우리 지난 화가 어떻게 끝났었죠? 오늘 여기까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낯선 좌표로의 여행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뭔가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 스토리상 저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낯선 좌표의 정체는 다음 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 버튼을 팡팡. 낯선 좌표가 잡혀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면서 정체가 밝혀진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체를 안 밝혔네. 그러면 마침 또 여기가 코벡스가 지배하는 성계네요. 이쪽으로 가서 코벡스 과학자 한 명 고용한 다음에 좌표 정체도 한번 보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과학자 일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아 뭐 노린 겁니다. 네, 노린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모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곳이 코벡스가 지배하는 성계의 우주정거장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과학자를 한 명 고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면접 보러 가보도록 하죠. 뭐야? 이 사람인가 보다. 기질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좋아. 과학 터미널은요? 앞으로 낼 수 있는 많은 일을 생각해봐요. 우리도 고용 중이었는데 마침. 과학 터미널을 제공하면 내 기지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했다. 어허. 생긴 것도 디자인도 그렇게 막 촌스럽지도 않고, 특히 고양이 귀가 너무 귀엽다. 너는 합격. 고양이 귀가 너무 귀여워요. 보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당신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야, 스캔하지 마. 보수 줄게. 자, 이렇게 우리 귀여운 고양이 귀를 가진 과학자를 고용을 했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던 그 낯선 좌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성계에 있다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쓱 들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가자. 자, 우리 새내 뽑은 직원에게 자기의 할 일을 지시해줘야 됩니다. 갑시다. 사장님 왔죠? 우! 일로 와 이 녀석들아. 월급 높은 녀석들. 내가 왔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으면 운영보다 좀 더 손 쓸 수 있을 거야. 바이킹 무기 제작자에게 적합한 무기 터미널 설계할 수 있겠어. 또 직원 뽑자고 또. 자, 건물품 배움. 이걸로 무기 제작자까지 고용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녀석들 가만 보면은 내 직원들이 아니라 나한테 일 시키는 상사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지? 행복해요 여기서? 일 잘하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한다. 제발 코벡스가 돕게 해주십시오. 코벡스 심장과 유사한 액체인 윤활유와 산 설계도입니다. 파워셀의 고효율 발전을 위해 희석한 산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주는 방법을 배웠구만. 메로 9군을 채취해오시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만드는 설계도하고 고급 정제기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좀 내 직원 같네. 잘 뽑았네 우리 고양이. 양티티라고 할까요? 고양이 귀 있으니까 우리 양티티. 양티티는 일 잘하네. 개구락지 같은 녀석은 일 잘 못하는데. 양티티 좀만 기다려. 우리 양티티의 뒷모습 되게 귀엽다. 귀가 뾰족 나와있어. 자, 퍼그니움도 여기 있다. 네가 부탁한 거다. 이 개구락집에서 너한테 무기 터미널을 만들 수단 줬었지? 그런데도 아직 바이킹이 안 보여. 그렇게 꼽을 쩔릴 정도로 내 도움이 너한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야? 이건 말을 하는 싸가지 녀석. 개구락지 녀석이 널 해고한다 이 녀석. 그냥 뭐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지 일인 줄 알아 이 녀석. 진짜. 하여튼 또다시 직원을 뽑으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뭐 지금 더 이제 직원 뽑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란 것 같고요. 직원은 제가 다음 화에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올게요. 이렇게 오늘 우리 왕궁 컴퍼니를 한번 성장시켜봤습니다. 어때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 버튼을 팡팡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친구들 다음 화에 봐요. 안녕!